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된장찌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콩으로 만든 된장입니다. 이것이 된장찌개입니다. 이것은 쌀밥입니다. 이것은 깍두기입니다. 콩나물 반찬, 상추 김치, 우엉입니다. 이것은 감자입니다. 두부입니다. 파란 것이 호박과 파입니다. 이것은 조개입니다. 동그란 것이 홍입니다. 잘 섞어줍니다. 밥을 한 숟가락 푼 후 된장찌개에 적셔서 먹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아주 저렴하니 한국에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